전근우 수업하고 있습니다. 헨, 암탉이죠. 헨. 오케이. 근데 근우, 너 한글 맞춤법 많이 틀리지? 그것도 빨리 해야 되겠네. 그래서 소리는 헨 쓰는 법? E. 오케이. 그래서 여기서 조심, 얘는 소리 하나밖에 없고, 얘도 소리 하나밖에 없는 애고. 됐습니까? 그래서 E가 가진 소리 세 가지 뭔데? 이, 에, 어 중에 뭐 됐다? 에 됐죠. 오케이. 훌륭합니다. 계속해서 이 친구는 어떻게 읽고? horse. horse 뜻은? 말. 말.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. 됐습니까? 얘는 H는 항상, R은 항상, S는 항상, 아니, 사실 Z가 될 수도 있긴 해. 그 다음에 E는 원래 E, 에, 언데 소리가 안 났고요. 자, 그래서 오가 가진 네 가지 소리 뭐 중에서 중에서 뭐 됐다? 그렇죠. 호가 되려면 오는 오가 됐죠. 됐습니까? 그래서 합쳐서 소리가 뭐가 됐다? horse 그래서 말은 소리가 뭐고? horse 쓰는 방법은? h 그렇지. 오, e 그렇죠. whore까지 했으니까 스 소리 나는 거 하면 되겠죠. 히. 가자마자 1페이지, 3페이지에 이름 바로 쓰시고요. 여기 있습니까? 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소리는? hat. hat. 그래서 여기에 얘는 항상, h는 항상, t는 항상, a는 뭐 중에서? 중에서? 그렇지. 와, 근우, 너 집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. 좋아요. 아주 훌륭합니다. 됐습니까? 저 hat, 모자죠, 그쵸? hat. 오케이. 그래서 모자는 소리가 뭐고? hat, h, at 써주면 되겠다. 그래서 알파벳? h-a-t. 오케이. 와, 너 근우, 와, 알파벳도 막 헷갈리더니 순식간인데? 좋습니다.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 나고? 이글루. 그렇죠.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요런 요소 여러 가지 소리 난 것들 또는 뭐 어떤 두 개의 알파벳이 하나의 소리 나는 것도 선생님이 이게 표시할 거야 이제. 됐습니까? 얘가 이글루 되려 그러면 I는 뭐 중에 뭐 됐고 중에서 E 됐고 G는 뭐 중에서 그렇죠. 선생님은 그지가 좋은데. 선생님 그지가 좋죠. 그는 찍은가 좋은가 봐. 뭐 마음대로 하세요. 상관없으니까. 그 중에서 뭐 됐다? 그 됐죠. 그럼 이그 됐어. 이그. 그 다음에 L은 항상 어. 자, 오오는 모여서 무슨 소리 내는 것 같아? 오오는 자 기억해도 오오는 이렇게 생겼다니까. 우가 되는 거예요. 우. 됐습니까? 그러니까 다 합치니까 뭐가 됐다? 이글루. 됐습니까? 이글루. 예? 예, 거기까지 해야죠. 오케이. 그래서 소리는 이글루 쓰는 방법은 L, L. 그렇죠. 이 친구 이름이 뭐라고요? L. 저 기억해 두세요. 자, I라고 하는데요. 선생님은 사실 맞아. 그 누가 왜 얘를 I라고 하는지 이해해. 왜냐하면 대문자 I 비슷하게 생겼잖아. 그래서 선생님은 대문자 I랑 소문자 L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대문자 I는 이렇게 써요. 이게 뭐 확실히 티가 나잖아요. 그렇죠? 이건 대문자 I고 이건 소문자 L이다. 선생님은 그런 방법을 썼어요. 예. 예. 그렇지, 그렇지, 맞아. 저요. 살짝 빨리 말하면서 릴 때가 있지, 그치?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방금 그랬어요. 오케이. 알고 있습니다. 다 알고 있어요. 오케이.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 나고? Gum. gum. 그렇죠. 그럼 얘가 gum 소리 난거 조심해야 될거이두 군데네요. m은 항상 m. 자, g는 뭐 중에 뭐 됐고? 중에 그 됐고 u는 뭐 중에? 와, 이거 정말 잘 기억하고 있네. 중에 뭐 됐다? 됐죠. 그쵸. 하마터면 굼될 뻔했다. 그치? 여기다가 i를 덧붙여볼까? 이거 어디서 봤을 건데. 구미. 이게 구미에요, 구미.
간판 같은 거, 도로 표지판 같은데 보면 이렇게 밑에 구미 시청 이런 거 써 있죠 한글로.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구미시 아이고 시티홀 이렇게 써 있어. 구미 시청 밑에 구미 시티홀 이렇게 써 있어요. 이게 구미인데 여기 아이 빠지니까 껌 됐네. 검인가? 그러면 구미예요. 이건 껌이고요. 껌. 오케이. 그래서 소리는 검. 쓰는 방법은 G. G. 아 일단 우 소. 그렇지. M. 그렇죠. 훌륭합니다. 검. 계속해서 이게 조금 까다로워. 소리는 맞든 틀리든 이럴 땐 그렇지. 뭐라고? Girl. Girl. 자, 이게 사람이 뭐 그 한국 사람들이 좀 발음하기가 힘들어. 왜냐하면 선생님 어쩔 수 없이 입을 좀 보여줄게. Girl. 자, 얘가 발음이 좀 어려운 이유는 이 소리, 이 글자가 가진 소리를 내고 바로 연달아 이 글자가 가진 소리를 내기가 좀 혀가 좀 많이 움직여야 돼서 힘들어. 자, R은 혀가 뒤로 들어가는 거야. 목구멍 쪽으로 혀끝이. 근데 이 L은 거꾸로 혀가 윗니 밑에 가서 붙여야 돼. 그럼 혀가 막 이렇게 움직여. 이렇게 움직여야 돼. 그래서 이게 발음이 girl. 잘하네. 됐습니까? 자, 그럼 얘가 girl 된 이유. G는 뭐 중에 뭐? 그 G 중에? G. 어? 그이가 돼야지. 그 다음 I는 뭐 중에 뭐? 중에서 그렇지. 그래서 거가 됐고요. 그 다음에 R은 L은 합치니까 girl 됐습니까? 오케이. 쓸 수 있겠습니까? 가볼까요? 소리는 girl. 쓰는 방법은 그렇지. 이제 자 근우한테 한 가지 알려주면 뭐가 생각 안 날 때 아니 이런 말 안 해도 돼. 천천히 조금 더 네 마음속으로 천천히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얘기해. 돼. 그 다음은 뭐라고? R. 그 다음? 그렇지. 천천히 하면 돼. 급하게 하는 것보다 천천히 하는 게 훨씬 나아. 됐습니까? 그래서 얘가 어떤 소리 난다? Girl. Girl. 오케이. 좋아요.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어떤 소리 난다? 게이트. 게이트 하는. 게이트는 내가 불러줄게. 여기 있어 게이트. 네. A가 A 돼서 게이트. 얘는 게이트가 아니고? 이 친구야. 틀린 거는 바르게 고쳐서 쓰라니까? 여기야 안 고쳐 쓴 것도 있는데. 잘 기억이 안 나. 아 잠깐만 기다려봐. 야 이렇게 일본만 쓰는 게 뭐냐. 새로 써. 네. 이거 새로 쓰고. 네. 그 다음에 이거는 같은 말이고 틀린 거 아니고.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식으로 얘는 하다 시니까 문장 속에서 둘 중에 무슨 뜻일지 좀 이따가 이제 다음 읽기 연습이잖아. 네. 둘 중에 무슨 뜻일지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요. 네. 그 다음에 틀린 건 X 표시를 해. 이거 자꾸 눈에 들어오게 만들지 마. 네. 이것도 고쳐 써야 되는데 안 고쳐 썼네. 네. 고쳤어. 고쳐 썼다더니. 네. 이것도 고쳤어. 네. 그리고 이거 다시 확인해. 이 틀린 걸 지금 표시를 안 해놓으니까 뭔지 모르겠잖아. 이래갖고 눈에 들어오냐? 아니요. 자, 뭐가 잘못된 게 있어. 일단 너한테 해야 될 거, 네가 모르는 거. 이런 건 아예 새로 쓰라고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다 새로 쓰고. 네.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어떤 건 고쳐 쓰고 어떤 건 안 고쳐 쓰고 지 멋대로야. 네.
오, 다시 해보세요. 어? 아니요. 자, 그래서 이 친구는 소리가 goa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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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까? 그렇죠, 염소입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그림 하나 그려줄게. 이런 그림이야. 됐습니까? 오케이. 자, 이거는 뭘 선생님이 그 누가 기억해두라고 그린 그림일까? OA를 O. 그렇죠. OA는 뭐 된다? O. 그럼 얘가 goat면 얘는 뭐가 될까? B. 그림 그릴까? 그래서 뭐가 되겠다? Boat.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? 알겠습니까? OA는 뭐 된다? O. 됐습니까? 그래서 얘는 goat, 염소죠. Goat. 그래서 소리? Goat. Goat. 쓰는 방법은? G. G. E. E. 자, 그림 새로 그려줄게. 이렇게 생겼어. 됐습니까? O를 쓰는 것 같다, 꼭 O. 근데 꼴이 달린 이응이네. OA는 O다. 됐습니까? 오케이. 근우 실력이 많이 향상된 거 선생님이 알겠어요. 열심히 하고 있네요. 오케이. 수고했습니다. 오케이. 그 다음에 계속해서, 예은이 먼저. 기다리세요. 전번에 너 먼저 했잖아.